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제가 한 2시간 전쯤에 버전 13.6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바로 이 저기 구독자 선물 차량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13.6으로 업데이트 시켰는데요. 아, 좀 심각한 오류가 한 가지가 있어서 다시 2시간 만에 버전 13.7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류가 뭐냐면은요. 지금 산길에 가서 선물 박스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음 버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구독자 선물을 받으셨던 분들의 이차 다음 버튼이 있으셨던 분들이 다음 버튼이 없어지는, 그래서 운전하실 수 없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저기 프로그램 코딩을 잘못 짜가지고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올린 지 2시간 만에 사용자분들의 그 오류 내용 안 된다는 댓글을 보고 급하게 지금 바꿔가지고 13.7로 고쳐가지고 올렸는데요. 요 2시간 동안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 이 차를 구독자 선물로 받으셨던 분들은 이 다음 버튼이 지금 없으실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사라져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돼? 제가 2시간 동안 곰곰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다행히 제가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오류는 고쳐가지고 다시 2시간 만에 올렸는데 그 2시간 사이에 받으셨던 분 중에 이 다음 버튼이 사라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고칠 수가 없네요. 다시 다음 버튼을 살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저도 아직 이거 초보 개발자고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또 이런 오류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 차를 다시 운전하시려면은 장례 기능 시험을 합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참 죄송하고요. 그 대신 제가 요 지금 이번에 받은 차 요것이 사실 이 차보다는 속도도 좀더 빠르고 지금 현재로는요. 그 다음 버전에는 좀더 이거를 빠르게 할 건데 좀더 신경을 많이 쓴 차인데, 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죄송하고요. 지금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버전 13.6으로 받으신 분들은 다시 버전 13.7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 이거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